오늘은 구강장치 중에서 아주 특별한 장치에 대한 내용을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 혀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이 숨이 막히는 경우는 수면에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숨을 막게 하는 원인을 찾아봤더니 바로 이 아래턱과 혀가 밑으로 쭉 떨어지면서 기도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구강장치는 다 어떤 개념이었냐? 혀가 떨어지니까 턱을 앞으로 쑥 내밀어서 기도를 열어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집중하는 20년 동안의 화두는 바로 이 혀였습니다. 이 혀. 혀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당기는데 당기면 당길수록 턱관절과 치아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딜레마가 턱을 당기면 효과는 좋아지는데 턱이 불편해요? 치아가 불편해요? 이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그 어떤 혁신적인 방법이 안 나왔거든요. 혀가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혀가 떨어진다는 건 목이 막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기는데 이래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혀를 이렇게 딱 잡아서 혀가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혀에 저 밑에까지 내려가니까 우와 되게 저거 힘들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거는 제 걸 만든 거거든요. 자, 제가 한번 사용해 볼까요? 아, 자, 이거 하고 말도 하고 침도 성치고 그냥 사용하는 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처럼 착용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입안에다 집어넣었을 때 이 이물감이 상당하겠죠. 하지만 이 본을 여기 목구멍까지 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끼면 이 입천장 부분은 밀착이 돼야 되고요. 이 여기서 보시면 이 여기로 숨이 들고 나고 하잖아요. 혀가 와서 혀가 여기를 눌러서 여기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혀가 여기에 걸려 있어서 더 이상 공간이 막히지 않도록 이 혀를 여기까지만 허용하는 그리고 이 구멍을 확보하는 이건데요. 이게 여기까지 본을 떠야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다른 분의 모형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목젖이 보이죠? 목구멍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까지 막아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 내려와줘야 숨이 안 막히는 거예요. 혀가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본을 여기까지 뜰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획기적인 개선의 과정이었고 이로 인해서 드디어 아 이거 쓸만하겠는데? 라고 하는 단계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아래턱이 뒤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혀가 뒤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턱을 이렇게 내밀지 않고 그냥 턱은 그냥 평상시 상태 뒤로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가 아니고 가볍게 그냥 이렇게 이 상태 턱에 부담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혀를 잡아주기 때문에 턱관절과 치아에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